2019년 1인당 GDP 6만 5천 달러, 대한민국의 2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 싱가포르.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속하는데요. 서울 면적의 1.2배에 불과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1965년도까지만 해도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말레이시아로부터 원치 않는 독립을 하게 되어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50년 만에 이런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리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깨끗하고 강력한 통치체제를 성장의 이유로 들겠지만 우리는 지리의 관점에서만 싱가포르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들 사이에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도에서 봐도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한 지리적인 이유로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원유 산지인 중동을 향해 갈 때 해상로에서 반드시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이 싱가포르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쫓겨나듯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싱가포르에 집권한 리 쿠안 유 총리는 가난으로부터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리적인 장점을 잘 살리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태생부터 중개무역지가 되기에 적합했던 싱가포르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마음 놓고 싱가포르를 중개지로 삼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지만 깨끗한 정치 덕분에 그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항구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고속도로의 휴게소와는 다르게 대형 무역선은 바다 한가운데서 도중에 멈추기도 쉽지가 않고 또한 운항 도중에 많은 물품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싱가포르의 항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선박의 계류, 하역, 보관과 같은 전통적인 항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에 필요한 물, 연료, 식량, 선박용품, 그리고 선박 수리 등을 보급하는 운항 지원 기능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싱가포르의 항구를 찾게 되었고 해운 중심지로서 발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운 중심지는 자연스레 물류 중심지로 확장되어지는데요. 거대한 항만 물류뿐만 아니라 선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운항용품들도 공급해야 하므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소비재 제조업체들이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물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해양 물류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 덕분에 싱가포르는 외국의 투자를 많이 받아낼 수 있었고요. 다양한 일자리들 또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상권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32개국과 FTA 그리고 EPA를 체결하게 되었고요. 자체적으로는 세계 약 90여 개 국가와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중 과세 방지라고 하면요, 싱가포르에서 세금을 내면 다른 곳에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때문에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중 과세 방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조세 피난처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양 지리의 중심지에서 금융의 중심지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중심지가 된 싱가포르는 많은 부유층들이 몰림에 따라 고가 소비를 이끌어내는 관광산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권이 집중된 도시에는 쇼핑의 메카를 만들어냈고요. 자연환경은 엄격하게 보호해서 화려한 도시의 모습부터 잘 관리된 숲과 호수까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작은 도시국가라는 사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집약된 관광지로서의 강점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엄격한 법치주의로 인해서 치안이 좋은 편이라서 혼자서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있는 몇 개 안 되는 여행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싱가포르, 주변 국가에 비해서 독보적인 성공을 하는 데는 지리적인 강점을 잘 파악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깨끗하고 똑똑한 국가의 리더들이 한몫한 듯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리는 TV였습니다.